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대구 핫플레이스 중구 교동입니다. 여기는 대구에서 상업시설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동서로를 끼는 위치이고, 그 임대 수요자를 가장 인접한 곳에서 소화해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임대업이 잘 되는 곳이라 네이버 등 부동산 광고를 봐도 매물 구하기가 힘든 곳이며, 현재 있는 매물을 봐도 대지 49평 15억, 평당 3061만원, 대지 72평 28억, 평당 3943만원 나와 있으며, 오늘 소개할 매물은 평당 2048만원으로 초급매물로 나와 있는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 동네가 바로 젊은이들에게 가장 핫한 중구 교동이고요. 건너편에 대구 시청입니다. 시청 바로 마주하고 있는 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이 버스 정류장 옆에 길목을 따라가면 오늘 건물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여기가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대구에 있는 다가구 중에 이 건물보다 건물 평수, 큰 평수 아마 없을 거예요. 있더라도 손에 꼽힐 건데, 그만큼 건물 겉도 멋지고 속도 알찬 매물입니다. 요즘 어떤 건물들 보면 겉만 번지런하고 속은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건물들 참 많죠. 오늘은 그런 건물 절대 아니고요. 대구 상업시설 1번지 바로 동성로 임대 수요를 가장 인접해서 소화해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업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매매 가격 또한 주변 시세 아니면 대구의 어떤 건물들과 비교해도 참 잘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가격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거진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도 상당히 괜찮은 건물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 그 수익률 자체도 좋은 건물이고요. 바로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진입했던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면 첫 번째 코너에 위치해 있는 이 건물인데요. 건물 보면 저기 안쪽까지 허실없이 꽉꽉 들어차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교동 쪽에 나와 있는 어떤 매물하고 비교를 해도 충분히 비교가 되고 손색이 없을 만한 매물이고요. 건물이 가진 구성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잘 빠져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인수를 하시면 시세 차익 또한 톡톡히 남길 수 있는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건물 구성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에 상가 하나와 2층 원룸 2개, 미니 투룸 하나, 투룸 2개, 쓰리룸 1가구. 3층 원룸 2개, 미니 투룸 하나, 투룸 2개, 쓰리룸 1가구. 4층 원룸 2개, 미니 투룸 하나, 투룸 2개, 쓰리룸 1가구. 총 19가구가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19가구, 어마어마한 가구 수죠. 이 건물에 나오는 수익도 정말 괜찮게 나오는데요. 일단 건물 내부 들어가서 쓰리룸 하나 비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보시고 옥상 올라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건물 진입하는 입구 쪽에는 여기 주차 차단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골목골목길에 교동이 각종 술집 등 먹거리 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빌라에 주차를 막 댑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는데 여기는 주차 차단기가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차도 건물 땅이 좋아서 이렇게 양방향 주차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주차 라인은 1층에 현관문 기준으로 좌측편으로 3대, 그리고 우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 주차 라인 끝에 총 1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 주차 라인입니다.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는데요.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이런 복도 크게 볼 거 없죠. 복도 뭐 색깔이, 타일이 뭐 밝은 색이냐 어두운 색이냐 그게 다일 겁니다. 자, 2층 올라왔고요. 건물은 뭐 2층, 3층, 4층 동일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2개, 투룸 2개, 그리고 미니 투룸 하나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3룸 1가구로 해서 총 6가구 들어가 있는데, 여기 3룸 하나 이제 공실이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3룸 들어왔습니다. 여기 3룸이 들어오니까 이 현관, 중문이 있는 신발장 공간이 참 넓어요. 이렇게 현관 신발장이 넓고, 들어오면 첫 번째 작은 방이 있고, 그리고 거실, 주방, 그리고 세탁실이 베란다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방이 하나 있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해서 방 두 개, 거실 있는 게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도 지금 환기창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버너라든지 상구 폭탄 레인지, 그리고 싱크대까지 깔끔하게 현재 관리가 잘 되고 다음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는 쓰리룸입니다. 요구 중 하나 말고는 나머지 다 이제 공실 없이 새가 다 놓여져 있는 상태인데요. 건물 옥상 올라가서 건물 내용까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3층도 2층하고 뭐 별반 다를 것 없이 동일한 컨디션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원룸 같은 경우는 월세 한 40만원, 보증금은 500에서 1000만원 받고 있고요. 투룸은 한 6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6000,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방 전세는 8000만원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임대를 받고 있어요. 4층도 이제 올라왔고요. 2층, 3층, 4층까지 동일한 컨디션을 자랑하는 건물이네요. 자, 저는 이 건물이 이 가격에 나왔다 하는 게 참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은 조건으로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갈수록 그 차익은 확실히 남길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옥상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옥상에 딱 올라오니까 여기 쪽 방향이 남쪽입니다. 저기에 관람차 보이시죠? 저게 바로 대구도지 동성로이고요. 바로 건너편에 오늘 건물 있는 위치입니다. 자, 먼저 건물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6개, 미투 3개, 투룸 6개, 쓰리룸 3가구, 총 19가구입니다. 대지는 274제곱미터, 건물은 521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83평, 건물 158평입니다. 2016년 1월 22일날 중공이라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7억에 대출은 6억, 임대보증금 5억 9200만원입니다. 현재 인수가 5억 800만원, 월수익은 618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318만원, 수익률 7.5% 남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매물같이 겉모습도 아주 웅장하고 좋고 그 속을 들여다봐도 정말 속이 꽉 찬 매물입니다. 고금리 고금리 하면서 수익 안 나오는 매물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매물은 고금리에도 수익이 무려 3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금리가 지금 내려간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의 수익률 자체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물입니다. 지금 좋은 조건으로 매수를 하셔서 나중에 대파하실 때도 충분한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아마 그때 되면 팔기 아까우실 거예요. 그만큼 위치적으로나 건물 가진 구성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매물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